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봄이 되어지면 우리 조상님들은 입춘되길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입춘되길보다는 뭐랄까, 입춘영길 그러면서 인사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입춘영길 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입춘영길 하십시오. 영적으로 대박나라고, 영적으로 축복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 자, 오늘은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몽땅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네, 오병이어죠. 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적인 사건이 똑같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이건, 이런 예는 잘 없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전하는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오병이어 기념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타부카라고 해서 7개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7개의 샘이 있었기에 충분히 풍성한 잔디가 형성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제롬 또한 기적의 현장이라고 지목한 곳이기 때문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죠.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행복 토크를 보셨나요? 이번에는 성지를 안내해 주신 이 이스라엘 최고의 전문가 유병성 목사님을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제가 인터뷰를 한 그 행복 토크 한번 보시면 좋고요. 또 오는 수요일에는 지금 암투병을 거의 이겨낸 우리 청년의 간증을 듣는 행복 토크를 가질 겁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인데 우리 스튜디오 앞쪽에 그렇게 오셔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 생중계로 양당간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간에 그 유병성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의 현장에 갔을 때 말입니다. 우리 일행에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퀴즈로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대답했잖아요. 똑같이 퀴즈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가운데 오병이어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을 띄면서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가 어렵냐, 오병이어를 모르냐, 다 알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건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성경을 잘 못 읽어도, 안 읽어도 오병이어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퀴즈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칠병이어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물고기 다섯 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또 한 번 더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칠병이요 이렇게 대답해 땡. 진짜 당황스러웠죠. 대답이 뭐냐? 칠병 두어 마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짠가 이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 14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에 그게 나와요. 전혀 다른 사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 떡이 몇 개가 있다고? 일곱 개. 그리고 생선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만 그렇냐? 그렇지도 않아요.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똑같이 두어 마리.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a few small fish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 가운데 조금 더 유명세를 타는 사건은 오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운율에 맞춰서 덮어놓고 우리는 뭐에 익숙했냐면 칠병이어에 익숙한 거예요. 칠병이어 자동이야, 칠병이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뭐 그게 그거지 뭐 두어 마리나 칠병이어나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어서 두 번째 퀴즈가 나갔어요. 뭐냐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남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라고 하길래 역시나 또 시시하게 12광주리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빗대가지고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 이제 상반기 마치면 이제 여름방학 시작되어지잖아요. 방학 숙제로 내는 그 숙제 타이틀이 12광주리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놀지 말고 열심히 또 경건의 삶을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12광주리 채워서 돌아오자, 그런 의미로 12광주리 그렇게 숙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애들 찬양에도 보면 12광주리라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갈 12광주리죠. 근데 이것도 땡 12바구니라는 거. 이건 조금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성경을 이래 모르나 싶은 게 진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버전을 한번 볼까요? 자,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열두 바구니. 그러면 반대로 한편으로 칠병 두어 마리 때 남은 것은 뭘까요? 일곱 광주리. 그럼 바구니는 뭐고 광주리는 뭐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번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바구니는 정확하게 바구니로 딱딱 기록되어 있어요. 광주리는 광주리로 딱딱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해 보여도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로도 찾아보면 차이가 있는데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원어예요. 광주리는 스피리스라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바구니는 이렇게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이 봉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붕어빵 이렇게 고구마 이런 거 사 먹으면 이제 사장님이, 이 아까 주인이 이렇게 담아서 주는 봉다리 있잖아요. 그런 거, 응? 그런 거. 석쿨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거. 반면에 광주리는 뭐냐? 분명하게 손잡이가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영상에도 봤는데 오병이어 기념교회 그 바닥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초기 기독교 시절에 있었던 그 모자이크인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클로즈업해서 보십시다. 더 당겨서 보면, 자, 보십시오. 자, 모자이크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현장이니까 두 마리의 이걸 모자이크를 했어요. 가운데 남은 것을 담았습니다. 바구니입니다. 저게 뭡니까?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게 뭐라고요? 바구니. 반면 칠병 두어 마리 사건 그 현장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허벌판이에요. 그 벌판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바위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려진 그림, 저기 벌판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땡겨보십시오. 땡기면 자,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일곱 개의 떡이 나오죠. 칠병이니까 일곱 개의 떡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떡이라고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빵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차이지만. 왼쪽에는, 여기는 물고기가 두어 마리는 아니고 보다 조금 많이 기록을, 그림을 그려놨어요. 하여튼 간에 남은 것을 담은 기구가 그려져 있어요. 아래쪽에 손잡이 보입니까? 그죠? 그게 뭐라고? 일곱 광주리였던 거죠. 여러분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공개 사과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주석에
단월천이라고 돼 있어서 그게 약간의 온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거기다가 민간 신앙이 더해져서 그런 줄 알았지. 저 그게 아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물 저장 탱크 같은 기능을 했는지 그것도 빗물을 저장하는 그 누가 알았겠어. 하여튼 주석 쓴 사람 내가. 하여튼 뭘 모르면서 책을 쓰면 안 되지. 근데 이어서 자 보세요. 칠병 두어 마리라고 지금 돼 있고 또 열두 광주일이 아니고 뭐예요? 열두 연타로 얻어맞으니까 진짜 막 충격이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성경 엉터리를 알고 있나? 진짜 야 너무 부끄러웠어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지금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야 진짜 덮어놓고 믿었구나. 덮어놓고 그냥 생각했구나.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도 뭘 제대로 모르고 덮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붙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이게 정말 의미심장해. 자, 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읽고 제가 설명하십시다. 일단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아니 표적을 안 봤으면 따라 나서질 않지.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우와 저분이 누군가 따라 나섰지. 근데 우리 보고 표적을 안 봤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얘기예요? 잘못 알았다. 오해를 해도 진짜 한참 했다. 미스언더스탠딩 했다 그 말인가.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를 그때나 지금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나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재미삼아 설교 제목을 오병이어 똑띠 알기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오병이어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 기초적인 것을 잘못 알고 있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오병이어 오병이어 이어 거기에 운율을 맞춰서 그냥 덮어놓고 칠병이어 얘기하는 듯이 분명히 성경에 열두 바구니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바구니는 우리가 안 보고 그걸 안 그냥 열두 강줄이 덮어놓고 그렇게 할 듯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은 풍월이 있으면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싹 다 내려놓고 오병이어를 제대로 깨닫는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똑띠 알아야 될 게 뭐냐? 진짜 오병이어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떡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한 끼 해결했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오, 한 끼에다가 그다음에 열두 바구니인지 광줄인지 남았으니까 야, 그 남은 음식에서 오늘 저녁도 해결됐다. 야, 오늘 저녁 밥할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죠. 자,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하니까 고 김영길 총장님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김영길 총장, 한동대 총장님이셨죠. 좋은 신앙인이었고 과학자였고 교육자였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죠. 미국 연구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쯤에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았죠. 아내는 김영애 권사님, 갈대상자, 또 구름기둥 이런 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참 은혜를 많이 끼쳤던 그런 분이잖아요. 아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씨가 안 먹혀. 왜 안 먹히느냐? 과학자니까. 물리학자니까. 이게 뭐 인격이 나빠서 거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도저히 과학자로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성경에 두 가지가 딱 버티고 첫 번째가 뭐냐?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사건. 이거는 이 과학자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다라는 말은 그 화학식 자체가 변화됐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또 하나 김영일 총장님에게 딱 마음에 부딪힌 게 뭐냐면 이게 오늘 봄 이게 걸림돌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실제로 5,000명 이상이죠. 5,000명 장정이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먹였다. 이거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 전제가 뭡니까? 물리학. 질량, 보존의 법칙. 충돌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뗀뗀한 이 물리학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한동대를 지금의 한동대로 믿음의 대학으로 그렇게 세우셨죠. 자, 무릎을 꿇고 난 이후에 이 김영일 총재의 고백이 뭐냐면, 일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성경의 기적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이다. 완전히 뭔가 영적 맥을 뚫는 얘기예요. 성경의 기적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이다. 차원을 달리하는 역사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랄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은 좀 할 수 있지만 증명이 불가능해요. 이게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초과학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광야에서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히지, 놀래 자빠지지. 그래서 막 예수님을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나선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진짜로 제대로 깨달아야 될 걸 못 깨달았다. 그러면서 27절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27절 읽습니다. 시작.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사람들은 우와 떡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해,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썩을 양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 한 끼 해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진짜 양식을 위하라, 그렇게 말. 그럼 진짜 양식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그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뒤를 안 읽어서 그렇지. 뒤에 뭐라고 말, 진짜 양식이 뭔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000명을 먹었던 그 어떤 떡 조각이 그 정도,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떡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떡이 누구 손에 들려져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사건 뭐 쭉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몸이 이제 후반부, 중후반부터 가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걸 에고 에이미 문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뭐냐? 기적 맞죠? 표적 맞아요.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뭐냐? 표적을 나타내는 사건과 동시에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다. 와 감탄, 초과학적 사건, 와 박수, 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뭘 깨달아야 된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주 지엽적인 걸 매달려 기도합니다. 병 고쳐달라고. 안 지엽적일 수가 있죠. 지금 닥친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죠. 집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 문제 앞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한 끼 해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걸 또 나사렛이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나사렛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이고, 태어나신 건 어디입니까? 네 글자 베들레헴.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 모든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메타포라 말하죠. 비유도 정확하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5천 명이 아닙니다. 5만 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고픈 몇 사람을 먹여 살렸다, 뭐 뻥튀기 해가지고 다 먹여 살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에 남았다, 남았다 그 말은 뭐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떼주고 나눠주고 또 증가하고 아무리 떼주고 나눠줘도 충분히 남는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굶주린 5천 명과 같은 이들이 있죠. 다들 헬가 해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쳐다보는, 그들은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영혼의 만족을 좀 달라고,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라, 그 인생의 위기감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지백채가 멀쩡하다고 더 살아있나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죠. 영혼이 병들어가는 사람 많죠. 그죠? 너무 안타깝게 살아온 사람 많아요. 좀 내게 영혼의 양식을 달라라는 그 뭐랄까 영혼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떡 좀 나눠주는 거 아니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만나 행복하고 예수 증거해서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 올 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굶주린 영혼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불쌍히 여겨야 하죠. 불쌍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때도 왜 먹이셨다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면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 그렇게 말해요. 보신 것, 연민의 어떤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보셨겠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 평행 본문인데 마가복음 6장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하냐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야,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저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허투루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조마에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 나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막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불쌍이었단 말이에요. 고통을 느끼면서 불쌍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장이 흔들리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 다음에 뭐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긍휼은 단순히 연민의 정을 가져가고 참 안됐다 쩌쩌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열두 번이나 그 단어가 쓰였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나오는데 열두 번 몽땅 다 기적이 나, 몽땅 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떠납니다. 그리고 맹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보게 해주셔서 막 외쳐요. 어떻게 했어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곧 보게 돼.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야. 할렐루야. 아멘. 한 문둥병자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인 거예요. 왜 창조주께
주님이시니까 바로 기적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인생에 갔더니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 너무 안타까워. 주님이 어떻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기사 울지 말라.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아이고 참 안 됐다, 쯧쯧쯧, 아이고 왜 저러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팔자 진짜 박복하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창조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면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합심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문구를 받고 한 번씩 그렇게 하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 응답 정도가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완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인가? 아멘이십니까? 이건 어떤 기도 문구, 다듬어진 기도 문구보다 훨씬 더 묵직한 기도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냐?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5천명, 그 이상의 숫자였겠죠. 실제로는 장점만 5천명이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셨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는 게 신약성경에 1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 불쌍히 보시고 즉시 뭐 손을 얹고 낫게 해준다,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빌립이란 제자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물어요. 왜 이렇게 물으시죠? 물으신 의도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읽어볼까요? 여기 어떤 뉘앙스인지 딱 읽으면서 눈치를 채셔야 돼.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획이 있단 말.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단 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지만 그건 딱 놔두고 빌립을 어떻게 하시고자? 시험, 테스트 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 뭘 시험하길 원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가? 그거 테스트.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제자들이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을 아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영혼들, 세상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살면 그래도 나 진짜 새벽같이 일하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런데 쪽바로 지옥 가는 영혼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빨리 지옥 가는 영혼들, 어쩌면 좋은가? 그 외로운 영혼들, 가련한 영혼들, 불쌍히 여길 줄 아는가?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는가? 그거 테스트 하신 거죠.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 대답을 보세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읽어야겠죠? 빌립이 대답하되,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빌립은 대답을 하긴 하는데 계산기 꺼내놓고는 계산기 두드리고 수판 두드리면서 앉아서 계산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식으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으면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얼마 전에 터키 지진 소식이 들리자마자 뭐 감히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빨리 긴급 구호 자금을 보냈어요. 사실 성도들 앞에 헌금을 광고하기 이전에 벌써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틀인가 3일 만에 벌써 1차 지원, 2차 지원 벌써 보냈어요. 급하게 식료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비행기 실어서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자금을 보냈어요. 생품품 전달할 수 있도록 보냈어요. 이산불 중앙교회 우리 사역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산불 구청에서, 그 담당하는 구청에서 이산불 중앙교회 요청이 와요. 이거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2부 예배 때는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박수도 치고 하던데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돼요. 정말 빠르게 결제하고, 우리 당회가 결제하고, 정말 빠르게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무슬림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도 받고, 올 여름에 구호 성격의 단기 선교팀을 또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가는 선교사 여러분 작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계산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여러분 계산이라는 게 그런 성격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 이런 거 다 따지는 게 그런 게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경우 더 많아요. 계산했으면 못하지, 늦지, 그죠? 4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4년 전에 우리가 경산중앙 역사상 1호 분리개척교회를 세웠어요. 4년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 교회가 2호 분리개척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건축 부채가 수십억의 부채가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계산했더라면 지금 또 하나의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계산했었더라면. 저도 마찬가지고 계산했었더라면. 저는 최근에 사랑담은 교회가요, 정말 소신 있게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다음 세대를 살려내려고 정말 애쓰고, 이번에 터키 구호 헌금을 보내는데 사랑담은 교회가 별도로 3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담임 목회에 간 우리 윤신환 목사님 교회도 그 조그마한 교회가 100만 원 넘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전화하면서, 아니 개척교회가 300만 원 보낼 것 같으면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3억을 보냈어야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고 제가 고맙다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해지는 마음은 계산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산을 뛰어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산으로 머물러 있으면, 계산하면 상식이죠. 상식. 근데 여러분 계산하면 상식 수준도 안 됩니다. 상식보다 떨어지죠. 그러나 계산을 뛰어넘으면 기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심지어 여러분 계산만 하고 있던 제자들 뭐라고 말했는가? 자,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아이고 요 진짜 얌통머리 없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서 줘받고 싶어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자, 제자들 시작.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요 말이 뭐예요? 아니, 지하까린 지가 해야 되지 우리가 왜?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고 지들 거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책임 못 집니다. 우리 한 번씩 그렇게 하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공허한 영혼들, 주님을 만나지 못해 실제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영혼의 그 외침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커녕 아유 난 못한다고, 난 입도 못 딘다고, 아 다른 분들 하라고, 다른 분들 믿음 좋은 분들 하고 모태신앙 하고 장로님들 하고 전도대 있잖아, 전도대 하고 그래 해줘야, 교회가 해줘야 되지 나는 못한다, 나는 교구 목사님이 가서 시게 막 한번 세게만 전도해주고 막 나는 생명 살리는 일 못한다, 지 알아서 해야 되지 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똑띠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말한가? 자,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딴 데 보내서 사서 알아서 먹도록 합시다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가난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가서 전하고 네가 가서 살리고 네가 해라, 네가. 여러분 오늘 오병여 똑띠 알기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병 이어하고 칠병 두어 마리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얼마나 성경이 제한된 기록입니까, 이게? 이게 뭐 백과사전처럼 막 한 30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 제한된 기록에 비슷한 사건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냐? 왜 반복했냐?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어요. 자, 잘 따라오십시오. 정신 차려야 이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먹고 남은 것. 오병이어에서 열두. 뭐죠? 먹고 남은 거 열두? 또 헷갈리나? 바구니에 담았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 다음 질문 해보십시다. 여기에 사용된 열두 바구니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 가서 쓰레기봉투 사듯이 그렇게 사왔을까요? 아,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이어서 어디서 살 데도 없다고 컴플레인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그 현장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구니죠. 바구니는 손잡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이 봉다리 비슷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런 봉다리 말이에요. 뭘 담는 도구는 맞아요. 뭘 담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멀리 갈 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까운 데 잠시 잠깐 어디 다녀올 때 뭐 필요한 거 담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먼 곳입니까? 가까운 곳입니까? 대답, 가까운 곳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 모여 있었던 5천 명 넘는 이 사람들은 근처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가보면 알아. 가까운 유대인들 마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을 위한 천국 잔치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반면 칠병 두 마리는 어떻게 넣느냐? 남은 것을 일곱 광주리에 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속 나와요. 광주리는 손잡이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비교적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거는요, 오병이어 기사가 아니고 칠병 두 마리 기사에 요게 힌트가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 여기도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왜? 지금 칠병 두 마리 이 현장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치고 돌아갈 때 그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먼 길을 와서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지리적으로 말하면 데가볼리. 그 주변의 이방인들의 마을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왜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허기진 사람들에게 먹이신 이 비슷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눈에는 이게 비슷하죠. 주님은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병이어는 뭐냐? 우리 주님이 가까이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시는 천국 잔치. 반면 칠병 두 마리는 뭐냐?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열어주시는 천국 잔치.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여기에 칠병 두 마리, 칠병 일곱 개, 떡 일곱 개 그렇게 말하는데 남은 것도 일곱 강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유적인 것들로 여러분, 가나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몇 족속? 7족속, 777 연결되어지죠. 이방인 세계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므로 올 봄에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겁니다.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아멘 좀 하이소. 오병이어의 말씀에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칠병 두 마리 말씀에도 순종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주 절묘한 타이밍인데 오늘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 작정이 있죠. 내 삶의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서 멀리 있는 영혼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 3월이 되어지면 우리가 진군식을 하고 태신자 작정을 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는가 돌아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먼 곳에 있는 영혼 불쌍히 여겨서 칠병 두 마리의 교훈에도 우리는 순종할 것이고 가까이 있는 영혼들 이 오병의 말씀에도 순종하여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병이어예요.